자기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불려서 원금에 매달 2%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죠. 동창 모임 때 항상 슈퍼카 끌고 오고 명품으로 올도배를 다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. 너도 주식을 투자해라. 자기가 수익 낳는 지표라든가 통장 내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증빙될 수 있는 서류를 다 보여줬었어요. 이보람을 통해 주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는 동창 민철 씨는요. 결심을 합니다. 처음 투자할 때 제가 5천만 원을 했었어요. 매달 4월, 5월, 6월 달 하면서 5천, 5천, 5천 이렇게 제가 한 총액이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설마 동창이 사기를 칠 거라는 거는 뭐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여기저기서 작은 균열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. 입금이 되다가 안 되다가 그게 6개월 정도가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내일 입금된다.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거짓말이 실제 있는 일을 약간 비튼 거라고 하잖아요.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그 심리를 이보람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애초에 매일 수익을 낸다는 그녀의 말 짐작하셨겠지만 사실이 아니었죠.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. 이보람은 작전 세력인 부티크에서 활동한 적도 없었고 모든 게 조작이었어요.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사람들에게 이보람이 받은 돈이 얼마냐면요. 거액 투자자는 7명 정도로 약 118억, 소액 투자자는 37명 정도로 약 42억, 불특정 다수에게 약 161억이나 받았다고 합니다. 합하면 321억 원. 2017년부터 약 4년간 거짓으로 투자금을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고 있었던 거죠. 네. 처음에는 소액을 피고인에게 맡겼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날짜에 실제 약속한 수익금보다 더 돈을 많이 주면서 아 이거는 뭐 잘 돼서 주는 거다 그냥 선물로 생각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신뢰를 쌓게 되고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. 한 번은 그 정체가 밝혀질 뻔하기도 했어요. 2018년 즈음부터 뜨거워진 이보람의 유명세가 3년 만에 주부 팬들을 넘어서 더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백전백승의 수익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. 그러자 이보람은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버립니다. 소통하고 싶다라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만 자기 SNS를 볼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. 이미 그녀에게 빠져든 추종자들에게만 자기 주식 수익을 볼 수 있게 한 거죠.